간헐적 채식인의 사연이에요. 간헐적 채식. 가끔. 안녕하세요. 10년 전 대학생 무렵 채식을 시작했던 직장인입니다. 새벽 감성에 잔뜩 취해 있던 당시에 저는 길가에서 전기구이 꼬챙이에 끼워진 통닭을 보곤 어린 마음에 덜컥 채식을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어느 순간 고기의 기억조차 생각나지 않는 궤도에 오른 저는 뜻밖의 난관에 봉착하고 말았는데요. 그 높은 벽의 정체는 바로 관계. 무엇보다 외할머니께서 손녀를 위해 정성스레 준비한 불고기와 같이 누군가 나만을 위해 직접 만들어준 그 고기 밥상을 거절하기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어쩔 수 없지 뭐. 이번만이라도 먹을까? 조금씩 조금씩 상황에 관대해지다 결국 제 자신의 채식은 2년 전에 끝이 났습니다. 요즘도 가끔 다시 채식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다시 같은 상황에 처해 채식을 포기하게 될 것 같아 엄두가 나질 않아요. 자, 어떻게 할까요? 채식 다시 시작한다고 말해도 될까요? 그러셨어요. 우리 태성 씨는 어떤 방법으로 해주시겠어요? 살다 보면은 저한테 해주세요. 이거 아니면 태성아 저거. 나 어떡해. 나 또 이번에도 실패했는데 나 할 수 있을까? 저 상황 좀 그만하시면 안 돼요? 요즘 제가 제일 재밌어하는 거라. 도와주세요. 살다 보면 OX 정말로 이거 아니면 저거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주변 사람들한테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나를 이해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들이라면 오랜 시간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음식 하나로 인해서 나를 좀 배척하고 거리를 두는 사람이라면 편하게, 쿨하게 안녕할 수도 있다. 옥석이 가려지는 사람. 네, 정말 나를 배려해주는 친구와 진짜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만난 친구가 이렇게 가려져.